아마 이렇게 가면은 노답이죠. 더 돌려야 돼요. 오케이, 이제 얘는 맞췄어. 얘는 맞췄고요. 그 다음 이제 얘만 맞추면 돼. 얘는 I think you got it. 끝났죠? 됐어요. 어? 뭐야? 아, 이쪽으로 도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틀려. 안녕하세요. And the last of us. Richard Watt, Edward England, and Thomas. Sam, look. Avery가 없어. Well, wait a minute. That's only 11. 마지막 해적왕이 없어. Missing our star pirate. It's kind of weird. 오, 엘리베이터가 와. 지는 해적왕이라고 저기서 나오네. 그게. I'm starting to get the feeling that our friend was a bit of a narcissist. You think? Let's go see what he's got in store for us. 갑자기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거 그대로 떨어지면 간다. 저기서 100% 떨어지는 사람들 있다. So, Nathan, and be honest with me. How does this stack up, you know, compared to your other adventures? 짐나인인데. Ask me again when we finish. 스냅. Sweet. All right, come on down. 보트 down there. After you, captain. 이제 배를 타고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재미없지. 여러분 준비해. 하나! 바다로! 바다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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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뺑뺑 돕시다. 안다다시. 어어어. 이 사이로 이상한 음악이 자꾸 들려요. 미안해. 진짜 똑같이 부르면 저작권이 걸려서 다른 게 부르려다가 김태균 씨 버전을 불렀죠. 유튜브에서 노래 따라 부르면 저작권 걸릴 수도 있어 진짜로. 이상하게 불러도 그 리듬감이 컴퓨터가 계산해서 딱 하기 때문에 시대가 현재 알파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맞지?
여기 맞아. 이게 좀 가는 길이 좀 멀어. 이제 곧 보일 거야. 어, 한 바퀴 돌았다. 아닌가? 어, 한 바퀴 아니야. 일로 이쪽으로. 아, 오케이. 찾았네. 맞네. 이쪽이네. 찾았어. 이제 여기에 저기 있죠? 어, 여기 보이잖아, 이제. 여기야. 야,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 누가 보트를 세워 놨어, 진짜. 진짜 부자면은 차라리 서울 가서 살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부자들이 꼭 그러더라고. 서민들은 와중에 꼭 한 명씩 사는 부자들이 꼭 있어요. 직업이 막 이게 공무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막 그 인근에 막 살아야 되는데. 아, 우리 집 아파트가 별장이라고. 아, 내가 그건 생각하지 못했네. 그렇겠다. 어, 요새 캠방합니다. 그것도 봤어, 나. 그 뭐죠? 스포츠카 중에 이게 날개처럼 생긴 스포츠카 있던데, 엠블럼이. 그거 막 페라리 막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거 뭐라 하더라? 엘바스틴이라 그러던가? Hey, come on, Sam. Oh, no. You do the honors. I insist, come on. Okay. 갈게, 형을 밟고 갈게. 아니야, 콜백 그런 거 아니었어요. All right, Captain. What are we looking at? Oh. There. 오프닝에 나왔었던 섬이죠. 아니, 크라이슬러는 싸지. 사먹하는 거 있잖아. Big island. No skull. It's gotta be it. The battalion. 리버타니아가 적이라고? That's optimistic, considering everything. You know, it is just us here. You're allowed to feel just a little bit of excitement over this. I'll get excited when we get Alcazar's noose off your neck. Come on. Okay. What? I said okay. No. Your okays are never just okay. It usually means the opposite of okay. 어, 빨리 떠야겠다. 오프닝대로 간다. 에버스틴이었나? 아, 그 기억이 안 나. 오프닝이랑 똑같죠? 가겠나 이래가지고. 13 고립. 형은 어떻게 됐을까? 배는 완전히 뭐 침몰했네. 이거 내 배 아니야, 그리고. 나를 치고 갔던 배인 것 같네. 아, 에스터 마틴. 그래, 에스터 마틴. 맞아. 에스터 마틴. 에스터 마틴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있어. 오늘 잘하면 엔딩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요. 아니야, 무슨 부자 아파트야.
그랬으면 난 자랑스럽지. 그래서 화 안 나지. 오른쪽인가 보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공략을 여기서부터 꼭 봐. 여기는 길이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하나만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헤매는 구간이야. 여기서부터는 진짜 굉장히 헤매는 곳이어서 차라리 내가 하는 영상을 보고 깨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헤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샘, are you there? 오케이. 일로 가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혼잣말 하는 거 하는 거는 미쳐가는 증상이네. 나 집에서 혼잣말 개 많이 하는데. 집에서 이제 쉬는 날 이제 혼자서 괜히 막 말할 때 있어. 뭔가 혼자 있는 게 좀 24시간 혼자 있잖아요. 어쨌든은 정신과 상담을 하라고? 아 그래? 어 나는 정신적으로 안 좋아질까 봐 혼잣말 한 거였는데.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구만. 할머니 못 가죠?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이거는 점프를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암벽들은 그냥 손만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가집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후반은 아니고 중반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암벽에서 다 점프를 누르실 거예요. 어크 같은 게임이지만 어크처럼 반응 안 하거든요, 물리 엔진은. 그래서 타고 넘을 때마다 다 점프를 해. 어크는 그냥 앞으로 가는 길을 누르고 있으면 점프를 하거든요. 어 이건 점프각인데? 네이트 죽으려고 하네. 네이트 죽으려고 해. 야 이거 여기 못 올라가? 다시 한번. 왜이래 네이트. 우리 저거 잡아야 돼. 멍청아! 멍청아 이거 잡으라고. 이거 멍청아! 어 됐어. 조금만 나 조금만. 정신아! 아 답답해. 아 여기서 점프하면은 안 되거든. 점프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눌러도 이렇게 되고. 어 잡어 이걸 왜 못 잡아. 야 아니 야, 가만히 있어봐. 야 다시 와봐. 아 못 가네. 그렇지. 아 뭘 설명을 안 봐. 또 일로 가는 게 맞는 걸 못 잡네 이걸. 혹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요? 아! 아니 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변명이 아니라 저기서는 아까 점프했는데 저기 안 올라가졌어. 나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가 해가지고. 아니 씨발 이럴 거면 왜 뭐하러 올라가? 욕 바로 나오네. 이렇게 어차피 떨어질 걸. 엄마 네이트 솜털 봐. 그래픽 참 좋죠 진짜. 참고로 이 게임은 게임인가 그 컷신의 그래픽 렌더링이 달라요. 두 가지 렌더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화면이 아니에요. 게임 내에서는 이런 그래픽이 안 나옵니다. 눈속임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눈속임이고 좋게 말하면 그래픽 쩌는 거고. 방금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화면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얼굴 보여줬을 때는 화면이 되게 작았잖아. 두 가지를 방금 미어붙인 거야. 게임 그래픽과 그리고 컷신 그래픽을 이어붙인 거야. 두 방금 장면을 두 개를 이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줬을 때는 게임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플레이 그래픽으로, 여기는 이제 컷신 그래픽으로. 컷신들의 특징을 보면은 화면이 되게 작아. 왜냐면 화면이 큰 공간에서는 렌더링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풀스가 막 버벅거리겠죠? CPU가 과부하되는 것처럼. 이거랑 이걸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들었다. 근데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게임 정말 전문가도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그래픽 쩐다. 이렇게 다 보면 되겠다. 왼쪽인가 보다. 실제로 이런 바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폭포, 그렇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수증기 같은 것들 짠내 날까? 아 그러진 않겠다. 소금은 그냥 그 안에 있겠구나. 원숭이 급이라고? 이거 몰랐어? 이거 원숭이 퍼잖아 이 게임 이름. 어? 뭐야? 이거 잡고 갈 수 있었네.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있죠? 걔 진짜 미쳤죠? 바닷바람에도 약간 연문이 있어서 피부에 안 좋다고요? 아 그렇구나. 놀래라. 내 방에도 바닷물 있지롱. 바닷물 안에 물고기 살지롱. 그러니까 언차티드가 이렇다? 왼쪽으로 가도 길이 나와,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거의 길이 오프로드야, 오프로드. 쟤네들 아직도 있네. 레이브. 레이브. 빨리빨리 찾아야겠어, 샘을. 저 정도면은 진짜 500 찍었지, 적들. 어? 왼쪽에도 길이 있네. 어허, 이쪽이구만. 앞으로 나올 적들까지 합치면 500명 되지. 용병 회사에서 용병이 500명이면 회사원이 500명인 거네. 와, 대기업이었네 이거.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아하. 자, 여기서 이걸 잡고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로 뛰어서 오케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잡아야 돼. 제이슨. 오? 리프레싱. 이 사람은 이제 그 그쵸 해적왕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네. 지가 지 줄에 걸렸네. 이 넝쿨이 여기에 반이 감겼네. 어우. 아하. 자, 새로운 도구를 얻을 시간이야. 미안해. 그게 더 편할 거야. 시체까지 거기 매달려 있는 것보단 죽어서라도, 그쵸?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찍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네모를 이렇게 찍잖아, 이러면 다음 거를 점프를 못 뛰어. 다음 거 점프 뛰기 되게 애매해. 만약에 저 위로 간다 치면은.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점프를 딱 한 다음 이걸 박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찍을 때는 점프를 한 다음에 박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툼레이더처럼 한다는 거죠. 저기 네모 보이 네모가 바로 눌러진다 해서 바로 누르는 것보다는 게임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더라. 여기 그냥 찍어도 되겠네요. 오! 오! 깜짝이야! 오우! 쟤네들은 뭘 쏜거지?